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바게트빵과 반미를 만들 거예요. 재료를 준비합니다. 제빵기에 미지근한 물 280g을 붓습니다.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강력분 500g을 채칩니다. 소금 5g을 넣고 좀 떨어져서 드라이이스트 6g을 넣습니다. 제빵기에 발효와 반죽 기능으로 돌려주세요. 반죽이 진짜 잘 됐어요. 나오는 게 벌써 쫀득쫀득하니 정말 잘 됐더라고요. 손에 밀가루를 묻힌 후 가스를 빼줍니다. 가스를 뺀 반죽은 소분을 할 건데요. 저는 1200g씩 소분을 했어요. 1200g씩 소분한 반죽은 6개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작은 반죽이 하나 나왔어요. 소분한 반죽은 둥글르기를 한후 비닐을 덮고 15분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킨 반죽은 성형을 해줄 건데요. 다시 한번 가스를 빼고 둥글리기를 한후 밀대로 밀어주세요. 저는 반미를 만들려고요. 바게트빵은 크게 안 만들고 반미에 맞게 바게트빵 반 정도의 크기로 아예 작게 만들 거예요.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밀대로 밀은 반죽은 반달 모양식으로 접으면서 이음새를 꾹꾹 눌러서 잘 접어줍니다. 다 마른 반죽은 마무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꾹꾹 눌러서 잘 해주세요. 이음새는 밑으로 가게 한 다음 조금 동글리기를 하고 반죽을 조금 눌러주세요. 바게트 틀에 올린 후 비닐을 덮고 1시간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킨 반죽은 칼로 3번 정도의 칼집을 넣어주세요. 반죽 작은 게 나왔길래요. 그냥 그걸로도 미니미니하게 바게트빵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반죽에 칼집을 다 냈으면 물을 솔에 묻혀서 반죽 위에 바릅니다. 200도에 예열된 오븐에 35분 구워주세요. 제 거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요. 오래 구웠어요. 오븐 가지고 계시는 사양에 따라서 온도랑 시간 조절해 주세요. 처음에 구운 건 30분 정도 발효해서 구웠거든요. 그랬더니 이음새가 다 터져버렸더라고요. 제 오븐이 약해서인지 색깔이 좀 진하게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잘 익었어요.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말랑말랑하니. 두 번째 구운 것도 나왔는데요. 두 번째는 발효가 좀더 굽는 시간이 있어서 1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음새가 안 터지고 잘 됐더라고요. 하나는 터졌지만요. 바게트빵 옆구리 터진 거는요, 다 썰어서 마늘빵을 만들 거예요. 마늘빵 만들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습니다. 마늘빵 소스를 만드는데요. 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파슬리 가루, 마늘을 넣고 섞어줍니다. 바게트빵에 소스를 앞뒤로 발라줍니다. 저는 마늘빵 굽는 거요. 샌드위치 팬에다가 한번 구워보려고요. 샌드위치 팬에다가 빵을 구우면 바삭하니 골고루 잘 구워져서 이것도 잘 되나 봐서 한번 해보려고요. 샌드위치 팬에다 올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샌드위치 팬에다가 하니까요. 문제가 있는 게이 바게트빵이 좀 낮으니까 샌드위치 팬 위에까지가 닿지를 않아서요. 위에 팬에 열을 잘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바게트빵을 두 겹으로 올려가지고서는 했더니만 굽기도 빨리 되고 바삭하니 골고루 잘 해줘서요. 이렇게 안성이 됐어요. 먹는데 바삭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에다가 하는 것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안 걸리고요. 금방 만들었어요. 나머지 남은 바게트빵으로 이제 반미를 만들어 볼게요. 당근 조금을 채 썰어 놓습니다. 쳇방귀를 돌리고 있어서 쳇방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양해해 주세요. 양배추 조금도 얇게 채 썰어 놓습니다. 전에 반미할 때는 무로 했는데요. 이번에 양배추로 좀 해보려고요. 식초 반 스푼,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피시소스 한 스푼 못되게 넣었고요. 설탕 한 스푼, 설탕도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골고루 섞어주세요. 썰어놓은 야채를 넣고 버무립니다. 이렇게 잠시 재워놔주세요. 바게트빵 가운데를 자릅니다. 정말 제가 원하던 바게트빵이에요. 쫀득쫀득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특히 타지 않고요. 너무 잘 익었고 너무 잘 구웠던 것 같아요. 보세요. 안에도 쫀득쫀득하니 보이시죠? 작은 거는 제가 먹을 거예요. 반면 소스는요. 마요네즈, 스리라차 소스,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비율은 마요네즈가 2라면요, 스리라차랑 설탕은 1만 넣어주시면 돼요. 팬에 종이호일을 깔아주세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위에 베이컨을 넣고 구우려고요. 베이컨을 올립니다. 종일 호일 위에다가 베이컨을 구우니까 기름 튀김이 덜했어요. 훨씬. 위에다가는 키친타월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기름도 흡수하면서도 튀김 방지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반미는 베트남에서 먹은 것처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좀 비슷하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반미는 그냥 제가 넣고 싶은 재료 넣고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다 구운 베이컨은 키친타월로 기름 제거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삶은 계란 두 개를 썰어 놓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동그랗게 잘라서 넣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길게 잘라서 넣어야 되나. 바게트빵이 기니까 긴 모양으로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방법으로 택했어요. 반미를 이제 만들 건데요. 빵에 절여놓은 야채를 넣습니다. 그 위에 베이컨 두 쪽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도요. 빵이 찢어지지 않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썰어놓은 계란을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3개나 4개 정도 올리니까 꽉 차더라고요. 계란 위에 만들어 놓은 소스를 뿌립니다.
그 위에 치즈 소스도 뿌려주세요. 치즈 소스는 있으면 뿌려주셔도 되고, 없으면은 안 해주셔도 돼요. 드디어 제가 바게트빵을 만들어서 반미를 만들었어요. 바게트빵을 직접 만들어서 반미를 만든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반미를 처음으로 만들 때 빵이 다탄 걸로 사와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에 바게트빵을 만들어서 반미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로 이렇게 현실로 했다는 게참 대견하네요. 실은 그때 반미가 맛은 있는데 빵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게트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빵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게트빵까지 만들게 될 줄은 정말 말대로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 그리고 속재료가 제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베이컨이랑 계란이랑 넣어서 했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간단하면서도 굳이 뭐 불고기 재가지고 하고 막 그렇게 복잡함 하나도 없이 간단하게 베이컨만 넣고 해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강추예요. 반미 맛있게 해드세요.